강원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1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유아 무상교육의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공립유치원들은 공교육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화를 둔 학부모들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추가 활동을 하지 않고 기본과정만 했을 경우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13만 원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는 유아 한 명에 월 5만 원의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공립과 사립에 상관없이 다양하고 질 좋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첫 단추라는 게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배정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을 보여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들은 반발합니다. 다시 추진하라! 다시 추진하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그동안 고군분투해왔는데 사립유치원에만 지원이 편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짙어지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립유치원을 더 늘리고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등 유아 공교육을 위한 산적한 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배제하는 차별화 정책은 또한 도농 간의 교육 절차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육 혜택이 어려운 농어촌 중심의 병설 유치원은 고사할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끝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연장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